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둘러싼 공론화 논의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막말에 몸싸움까지 등장하는 등 광주시와 시민단체 간 갈등이 격화되면서 공론화 논의가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재원 기자입니다. 광주시장 집무실 앞 복도. 진입을 시도하는 시민단체 회원들과 이를 막으려는 직원들이 고성과 함께 심한 몸싸움을 벌입니다. 이용섭 시장과 시민단체 회원들 간에도 말다툼이 벌어집니다. 일본이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일본이면 뭐해 주세요. 꼭 이렇게 해야 나오십니까? 아니 그러면 사전에 시장하고 상의해서 해야지. 언론에 가서 발표하면 시장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언성이 높아지더니 결국 이용섭 시장과 시민단체 회원들 사이에 감정 섞인 막말까지 오고 갑니다. 그럼 보루장머리가 어디서 보루장머리요 지금? 보루장머리요? 이런 시장님의 보루장머리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를 주장하는 시민단체가 시장 면담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충돌입니다. 수기 조사 방식을 요구해온 시민단체들은 광주시가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형식적인 공론화 기구를 구성한 후 실제는 속전속결 여론조사를 통해 지하철 2호선을 강행하려는 기존의 속내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광주시는 중립적인 전문가들로 공론화위원회를 꾸려 다양한 공론화 방식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공론화위원회에 들어와가지고 공론화위원회가 이거 정말로 들러리다 그렇게 판단되면 그때 보이콧을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첨예한 입장 대립 속에 몸싸움과 막말까지 오가면서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문제가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